전방위적인 물가 상승에 15년 이상 동결된 김포국제공항의 국제선 여객 이용료가 오는 2025년까지 30% 오르게 됩니다. 어제 이데일리가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공사는 올해 여객 이용료를 국내선 기준 1,000원, 국제선 기준 3,000원 인상한다는 계획입니다. 2024년에는 국제선 환승료 3,000원을, 2025년에는 국제선 여객 이용료를 추가로 2,000원 인상합니다. 이를 종합하면 국제선 여객 이용료는 2025년까지 추가로 5,000원 오릅니다. 여객 이용료와 함께 부과하는 각종 비용까지 합산하면 현재 약 2만 8천 원에서 2025년에는 약 3만 3천 원까지 인상됩니다.